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대학 입시에서 12학년 봄학기가 중요한가요?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예스입니다. 올해 남가주 고등학교 시니어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12학년이 된 후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공부하랴 대입 원서 쓰랴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립대들의 내년 가을학기 조기 전형 결과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남은 건 연초에 정시지원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월 중순이면 시니어들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들어갑니다. 봄학기만 무사히 보내면 드디어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이며 시니어 봄학기 성적까지 대학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이스쿨 카운슬러가 최종 성적 증명서를 대학에 보내지만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학생이 카운슬러에게 특정 대학으로 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2학년 봄학기 성적 또한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을 당시 성적 증명서에 나타난 내용에 질적으로 필적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학들은 꾸준함을 원합니다. 9학년에서 11학년 때 학생이 성취한 것들이 시니어 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시 지원 원서를 모두 접수했다고 해서 봄학기 때 게으름을 피우다 성적을 망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학들은 합격을 취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몇몇 시니어들이 SNS에 부적절한 포스팅을 올린 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서 전원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이 올린 포스팅은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글이었는데도 대학 측은 이것을 문제 삼아 합격을 취소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대학에 합격한 몇몇 시니어들이 최종 성적 증명서를 늦게 보냈거나 마지막 학기 성적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대학 첫 학기 시작을 몇 달 앞두고 합격을 취소당하는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제 봄학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시니어들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고교 생활을 멋지고 강하게 마무리합시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